건강 100세 시대.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었으니 바로 주름. 피부는 점점 처지고 늘어가는 주름 때문에 무기력한 인상으로 바뀌고 자신감은 점점 잃어가는데요. 특히 노화가 가장 빨리 찾아오는 눈가 피부는 축 처져 답답한 인상뿐 아니라 눈가가 짓무르거나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과 같은 안과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급하게 수술을 시행할 경우 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든 얼굴을 되돌리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안면 노화를 막는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알아봅니다. 이 계절이 바뀌니까 피부가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막 먼저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얘네들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확실히 주름이 좀 느는 계절인가요, 요즘이?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네.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많이 푸석푸석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피부가 가을을 타서 그런지 많이 네. 푸석푸석한 것 같습니다. 피부 너무 좋으신데요, 지금. 고맙습니다. 네, 자 어쩔 수 없는 그런 노화의 과정, 오늘은 조금 그 속도를 좀 늦춰봤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하지만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맞습니다. 피부를 노화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햇빛 속의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술, 담배, 피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내과적 질환이나 생활 환경, 습관, 그 외에 반복적인 표정 근육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얼굴 전체 부위 중에서도 여러분 특히 어느 부위에 가장 민감하게 또 가장 먼저 노화를 느끼세요? 그렇죠. 예, 눈가에 가장 먼저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얇아지고 그런 거 맞습니까? 순서가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나 네. 또는 상대방을 보고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부위가 눈이죠. 눈이죠. 예. 그래서 주름 하나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쉽게 티가 날 수 있는데요. 예. 눈 주위는 얼굴 전체를 이루고 있는 피부 중에 가장 얇고 피하 지방이 거의 없으면서 아주 움직임이 많은 부위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눈 주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노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눈 주위 노화의 특징으로는 눈꺼풀이 처지거나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약해지고? 피곤해 보이거나 무기력해 보일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윗 눈꺼풀 속의 지방이 줄어들어 눈꺼풀이 움푹 꺼지거나 아래 눈꺼풀 속의 지방이 불룩 튀어나오면서 인상이 어두워 보일 수 있고 눈가나 눈 밑의 피부 탄력이 줄어들면서 주름이 생겨서 더욱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눈 주위 피부가 지금 아까 수치로 0.04 내지는 0.06mm 그렇게 얇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노화가 올 수밖에 없는 부위가 눈가다. 그럼 눈꺼풀은 왜 처지는 겁니까, 선생님? 눈꺼풀이 처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눈꺼풀 피부가 처지거나 눈을 잘 뜨지 못해서 처져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 그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마나 눈썹을 유지해주는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눈을 뜨는 근육이나 힘줄이 약해져서 눈을 떠도 힘없이 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외에도 오랜 세월 눈을 비비는 습관이나 알레르기, 컨택트 렌즈의 반복 사용, 염증 등에 의해 눈꺼풀 올링근이나 힘줄이 손상을 입은 경우, 또 유착, 비정상적인 구조물, 과다한 눈꺼풀 속지방 등으로 눈 뜨는 근육이나 인대의 움직임이 방해받는 경우에는 네. 눈꺼풀을 잘 들어올리지 못해 처져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꺼풀이 처지게 되는 원인도 다양하네요. 아니 저도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만 렌즈 끼는 것이 왜 눈꺼풀을 처지게 하는 거죠? 네, 컨택트 렌즈의 반복적인 사용은 네. 렌즈를 착용하게 될 때
눈꺼풀이나 윗 눈꺼풀이나 아래 눈꺼풀에 손가락을 대면서 많이 문지르는 동작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렇게 벌리기도 하고 뭐 문지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렌즈 착용 자체가 안에 눈꺼풀 올링근이나 힘줄에 자극을 많이 주어서 유착이나 약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나 봐요. 네. 눈꺼풀 처지면 사람이 이렇게 외모상으로도 좀 무기력해 보이면서 나이도 들어 보이지만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뭐 눈썹을 찌른다든지 눈썹이 눈을. 네, 그렇습니다. 눈꺼풀이 처지면 눈매가 무기력해 보이거나 반대로 무뚝뚝해 보이거나 인상이 좀 강해 보일 수 있고요. 네. 시야가 좁아지고 눈을 억지로 부릅뜨면서 눈이 충혈되기 쉽죠. 또 처진 눈꺼풀 때문에 속눈썹이 각막이나 결막을 자극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럼 또 막 눈도 잘 비비게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욱더 염증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악순환이네요. 예, 그 외에도 가쪽에 피부가 겹쳐져서 눈가가 짓무르거나 만성 습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시야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눈을 억지로 크게 뜨면서 이마에 주름이 심해지고 눈썹의 모양도 변하게 되어 인상이 많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면 시야를 방해하게 되니까 더 잘 보기 위해서 막 무릎 뜨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데 주름이 더 생기고 기능적인 문제까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실제로 이런 불편함 때문에 병원을 찾으신 60대 여성분이 계셔서 만나봤습니다. 한 50대 이후 그때는 괜찮았는데 눈이 조금 처지면서 이렇게 외관상으로도 좀 보기가 흉하지만 첫째 속눈썹이 좀 찌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눈 가해가 조금 이렇게 진물이 흐른다고 할까 약간 조금 받치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이게 눈을 자꾸 그렇게 처지다 보니까 높이 뜨다 보니까 이마에 자꾸 주름이 생긴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밖에 이렇게 사회생활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아 그게 상당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첫째는 제가 이래 보면 인상을 많이 안, 전에보다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처질 때는 막 올릴 때 첫째 이마에 주름이 지고 인상이 조금 찡그린다고 할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점이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첫째는 책을 보거나 이럴 때 일단 눈을 찌르니까 불편하잖아요. 장시간 책도 못 보고 근데 그런 게 되게 좋아졌어요. 책을 봐도 괜찮고 그 사진을 보니까 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냥 생활할 때는 매일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니까 조금씩 변해서 몰랐는데 사진 보니까 확실하게 아 눈이 처지고 뭐 이런데 팔자주름도 생기고 좀 얼굴이 뭐 나는 그런 표정을 안 지었는데 좀 우울해 보이는 뭐라 그러죠? 예, 좀 이렇게 표정이 좀 이렇게 처져 보이고 그러니까. 저 이 나이에 뭐 예뻐진다, 동안 그건 사실 저희하고는 상관없고요. 좀 깨끗하게 늙어가고 싶다 그럴까? 왜 나이 들어도 어떤 분은 보면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예,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 애들이 외식하러 갈 때 어머니 같이 가자고 하기 싫어하지. 늘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좀, 예, 그런 생각에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말씀 중에 우리 모두 다 깨끗하게 늙고 싶다라는 참 공감 가지 않습니까? 보통, 아, 곱게 늙고 싶다라는 부분은 모든 여성들의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매일매일 사실 우리는 노화가 되기 때문에 잘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비슷할 테니까. 근데 확실히 사진을 찍어보면은 내가 늙었구나, 주름이 생겼구나, 처졌구나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정확히 언제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눈 주위 노화 같은 경우에는 피부 개인의 피부 탄력도나 보습 정도 그리고 생활 습관, 자외선 노출 정도 등 여러 가지 내인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특정 나이부터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눈 주위 노화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령 예전에 비해서 눈을 뜨기가 불편해지거나 힘들어진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이제 눈꺼풀이 처지기 때문에 시야를 많이 방해받아서 조금 더 크게 뜨기 위하여 이마 그 눈을 뜨는 근육이 아닌 표정 근육인 이마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서 네. 주름이 많이 형성되게 됩니다. 예. 그 외에도 예전에 비해서 없던 주름이나 눈썹 이마 움직임이 새로 생기고 전에 없던 이마나 눈 주위 주름들이 새로 생기거나 더욱 진해진 경우가 있겠고요. 없던 쌍꺼풀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의 쌍꺼풀이 있었는데 위에 처진 피부가 덮으면서 쌍꺼풀이 점점 얇아지고 불규칙해진 경우가 있겠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통해서 아, 내 눈 주위가 조금씩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눈가가 예전과는 좀 뭔가 다르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모양이나 뭐 주름이나 표정이나 그렇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눈꺼풀 처짐도 어느 정도인지 상태가 어떤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먼저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예. 수술 전에 전반적인 눈 상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마나 눈썹에 처짐이 있는지 또는 눈 속 지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눈꺼풀 올림 근육이나 힘줄에 손상이 있는지 네. 이런 전반적인 눈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 후에 눈을 뜨는 근육인 안검 거근의 기능과 눈동자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안검 거근과 관련된 눈꺼풀 처짐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뭐 거의 센치까지 되시네요. 예. 이후에는 눈꺼풀 피부 처짐 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60세 정도 되시는 나이 분이신데 네. 예, 한 4cm 정도 처지셨는데 조금 진행되신 경우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처진 피부 정도를 측정해서 절제해야 될 피부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에도 어느 정도 처졌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없애줘야 되는 게 치료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눈썹이 처진 경우와 처지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눈썹이 안 처진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이제 처진 눈꺼풀을 잘라낸다는 상안검 성형술을 고려하면 되겠지만 눈썹이 같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처진 눈썹을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눈썹이 처졌다는 어느 눈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 눈썹 아니면 속눈썹? 그 이마와 눈썹이 처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마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윗눈썹을 얘기합니다. 아, 이 예. 눈썹이 같이 처졌느냐를 가지고 예. 기준을 잡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임상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이 상안검 성형술을 많이 시술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시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안검 성형술.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국소 마취 후에 절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 피부를 절개 후에 남는 근육이나 지방을 제거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튀어나온 안화 지방을 절제하게 되고 추를 잡으면서 지방 절제를 끝냅니다. 네. 그 이후에는 주위 구조물에 유착이 있는지 눈꺼풀 올림근의 운동을 방해하는 다른 비정상적인 구조물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예. 또 상안검 거근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상안검 거근의 단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수술을 끝내고 나서 피부를 쌍꺼풀 라인이나 자연스러운 주름 라인을 따라서 봉합하게 됩니다. 네. 예.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번호를 따라서 쭉 수술이 진행되는 건데 결국은 요 위에 있는 그 지방을 없애고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절개해서 꿰매는 그 부분, 상처 남은 부분이 결국은 쌍꺼풀 라인처럼 생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될 때 절개 라인은 기존에 있는 쌍꺼풀 라인이나 또는 자연스러운 주름 라인을 따라서 절개 라인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네. 사실 주변에 이런 쌍꺼풀 수술 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했던 쌍꺼풀 수술과 좀 나이가 드신 후에 받는 쌍꺼풀 수술이 좀 인상이 달라지는 게 좀 사나워진다는 느낌 혹시 받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흉터가 남지는 않을까도 눈인데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가요?
예, 눈꺼풀 쪽으로 수술하는 상안검 성형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쌍꺼풀 라인이나 자연스러운 주름을 따라서 절제하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붓기가 빠지게 되면 그 피부에 덮이면서 네.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게 됩니다. 예. 안면 노화는 사실 뭐 이마 끝부터 여기 얼굴 턱 끝까지 다 노화가 진행될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눈과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 아, 조금 더 이제 내려와 보겠습니다. 입가 쪽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어디가 가장 걱정되세요? 그렇죠. 예, 이구동성으로 들으셨죠? 네. 팔자주름이 참 걱정입니다. 네. 눈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심술 맞아 보이는 팔자주름이 왜 생기는 건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 밑의 앞광대 부위를 지지하는 구조인 앞광대뼈가 점점 작아지는데요. 네.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부분이 눈 안화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밑에 요 흰 이 부분이 앞광대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광대뼈네요. 예. 예. 요 광대뼈 앞쪽에 유지인대라는 구조가 있는데 요게 늘어지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늘어지면서 위에 지방이나 근육이나 네. 피부 여러 조직들이 다 밑으로 꺼지게 되는 영상입니다. 여기도 빨랫줄이 좀 늘어졌습니다. 예. 예.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노화 정도에 맞게 팔자 주름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눈가 주름 치료 여러 가지 방법 해주셨는데 팔자 주름은요? 예, 팔자 주름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광대 부위 부분의 피부나 피하 조직이 네. 처진 부분을 끌어당겨서 올리는 시술이 있고요. 그다음 팔자 주름 위쪽에 불룩 튀어나온 지방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팔자 주름이 꺼진 부분을 직접 채워서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그 앞광대 부분의 피부나 피하 조직을 잡아당겨서 올리는 그런 조작에는 안면 거상술이나 중안면 거상술 또는 최근에 유행하는 돌기실을 이용한 리프팅 등 수식이 있겠고요. 예. 예, 두 번째로 팔자 주름 위에 불룩 튀어나온 지방을 줄이는 방법에는 지방 흡입술이나 또는 지방 분해 주사라고 하죠. 예, 그런 간단한 수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셋째로 그 팔자 주름이 꺼진 부분을 직접 채워 올리는 경우는 지방 이식 수술이나 또는 필러 주사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 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상태를 보고 정확한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치료 방법도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또 종류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폭은 그만큼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처지는 부위를 좀 이렇게 당기는 부위 방법부터 좀 알아보고 싶은데 아까 무슨 실을 이용한다고 하셨죠? 그건 뭔가요? 예, 그 요즘 유행하는 돌기실이라고 해서 돌기실이 있어요? 예, 실에 돌기가 달렸다고 해서 일명 돌기실하고 돌기실 또는 코그실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네. 그 실은 쉽게 말하면 그 밧줄에 이제 갈고리를 여러 개 달려 있어서 걸어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돌기실을 이용한 리프팅 요법 예. 장면입니다. 예, 구레나룻 근처에 마취를 하고 미세한 주사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일단 끝이 두그런 빨대처럼 생긴 캐눌라라는 관을 넣습니다. 예. 그 관을 넣은 후에 아 지금 관을 넣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돌기실을 자세히 보시면 돌기가 달려 있는데요. 지금 저게 돌기실이에요. 예, 이 실을 넣게 되고 네. 그리고 실이 정확히 고정이 된 걸 확인 후에 캐눌라를 빼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실이 내 처진 피부를 어느 정도나 좀 잡아 끌어 올려줄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환자 피부 탄성도나 아니면 유지인대 탄성 그리고 뭐 지방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시술은 이제 돌기를 이용해서 처진 피부를 직접 걸어서 당기는 시술이라서 그러니까 시술 직후에도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고요. 네. 1에서 2주 정도 지날수록 피부 탄력이나 주름 개선 그리고 미백 등의 효과가 약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비포 애프터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술 직후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예. 시술 전과 시술 직후 사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가 입꼬리가 올라간 걸 감안하시고 보시더라도 양쪽 볼살 처진 부위가 살짝 올라가면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시술 그 직후에 이제 턱선과 팔자주름이 좀 많이 개선된 그 경우인데요. 이렇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서 멍이나 출혈이나 붓기가 없고 네. 빨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서 이제 편하지 않게 주름이나 처진 곳을 개선시키려는 분들이 이제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확 하루아침에 막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달라졌는데 잘 모르겠는 거, 그죠? 어디가 예뻐졌는데 뭔가 잘 모르겠는 거. 요 정도의 우리가 그 약간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원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돌기실이라는 게 일단 들어갔으면 다시 빼줄 필요는 없습니까? 이걸 그럼 계속 여기 얼굴 안에 넣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실은 보통 PDO, 즉 폴리다이녹사논이라는 성분의 실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녹는 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개인 편차가 있지만 대략 8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체내에서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녹은 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유지되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요? 보통 이제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1년 안팎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간혹가다 이제 그 안면거상술 때문에 피부를 이제 열게 되면 네. 그 실이 2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거는 환자의 이제 상태나 예. 아니면 얼굴 움직임 정도나 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그럼 있습니다. 그럼 실을 넣은 후부터 시작하면 한 1, 2년까지는 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 1, 2년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 네. 편차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넣는 실은 녹아서 없어지고 한 2년까지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실을 이용한 리프팅 효과였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처진 부분에 뭘 이물질을 넣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필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필러 주사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일반적으로 그 우리 체내의 관절액이나 또는 피부 이런 데 있는 정상적인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그 성분을 이제 다른 곳에서 추출하여 쓰는 것을 필러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필러를 지금 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예 시술을 보시면 네. 이제 마취 주사를 하고 지금 팔자 부분에 넣네요. 예, 팔자 주름 밑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예. 캐뉼라라고 하는 관을 이용해서 지금 필러를 주사하는 장면입니다. 전혀 그냥 표정에 변화가 없으시네요. 아 지금 감각신경 마취를 하신 경우라 통증을 느끼시지 않습니다. 점점 막 차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오른손으로 예. 촉지를 하면서 네. 이렇게 필러를 주입합니다. 전후 사진 보시면 예. 확연하게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찌른 그 부위에 예. 그 상처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그냥 뭐 예, 반창고 하나. 예, 그렇습니다. 예. 붙여준 정도네요. 예, 예, 예. 근데 요즘에는 그 병원에서도 필러의 종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선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류도 정말 많고 뭐 효과도 1년짜리가 있고 뭐 2년짜리가 있고 이 종류가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상태에 따라서 골라주시는 건가요? 아 물론 환자분들한테 모든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이제 선택하게 만들어 드리는데요. 이제 먼저 필러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예, 크게 히알루론산 성분인 필러와 히알루론산이 아닌 제품으로 나뉩니다. 근데 히알루론산이냐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히알루론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또 있는 성분으로 관절액이나 연골, 피부 아니면 눈 쪽에 존재하는데요. 시술 후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녹일 수도 있고. 예, 녹일 수 없다 할지라도 6에서 12개월이면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네. 또 히알루론산이 아닌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는 방면에 염증이나 혈관 폐색 또는 압박이 있어서 압박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때 바로 녹일 수
녹여서 조치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잘 아시고 선택을 네.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는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지만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사를 찌른다는 그런 심리적인 공포 등등으로 인해서 아, 나는 실도 필러도 좀 주저가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떤 뭐 찌르고 이런 아프고 뭐 피나고 그리고 뭐 부작용이 무서워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찌르지 않는 아프지 않는 뭐 다른 방법? 이제 방법을 좀 여쭤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방법이 대표적으로 레이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레이저가 이제 뭐 통증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레이저도 통증이 있지만 이제 멍이나 출혈이나 부종 같은 게 이제 쉽게 말하면 표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예. 예, 화면을 보시면 그 고밀도 집속 초음파라고 해서 하이프라고 부르는데 하이프. 예. 이것을 이용한 레이저 치료입니다. 예. 이 레이저는 안면 조직 중에서 처짐이 가장 관련이 깊은 스마스라는 섬유근막충과 피부의 진피증에 중간적인 고열을 생성해서 원하는 부위를 수축시켜서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일으키는 장비이고요. 예. 침습적이거나 이제 수술이나 시술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편입니다. 아니 이분은 목도 다 받으신 거예요? 목주름이 없어지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 전후 사진을 좀 잘못 찍으신 케이스인데요. 어떻게 제가? 목을 너무 시술 전에 목을 너무 젖히셔서 이제 목에 지방이 접혀서 보이시는 거고요. 요 효과가 아니고 그 턱선 옆쪽에 입가 쪽에 소위 말하는 불독살 네네. 예, 이런 입가 쪽 늘어짐 이런 거 개선하 이런 게 부분이 개선된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턱선이 달라졌네요. 아니 이 정도까지 네. 달라면 레이저를 몇 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한 번 하시면 이제 그 효과가 한 번에도 효과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예, 한 두세 번 하셔야지 효과가 있으신 분도 있고 네. 심지어 하셔도 뭐 별 효과를 못 봤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끔은 예, 이런 경우는 이제 피부가 두껍거나 예, 피하 지방이 많거나 쉽게 말하면 지방이 많아서 무거운 경우. 그러면 그 예. 열이 여진피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속까지 예. 다 전달이 안 되니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이제 지방이나 무게 때문에 처짐이 심한 경우. 아, 예, 그런 참, 지방은 배만 처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얼굴도 처지게 만듭니다. 아, 참 노화라는 거는 하루하루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 습관을 좀 바꾼다면 그 속도를 얼마든지 늦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 좀 가르쳐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을 일단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 네. 뭐 살아가면서 자외선을 다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뭐 선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를 차단할 수 있는 각가지 이제 어떤 좋은 것들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술이나 담배, 뭐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환경적인 뭐 요인으로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안 좋은 생활 습관, 생활 환경, 환경 오염 이런 거 반복적인 이제 표정 근육의 사용 이런 안 좋은 행위들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게 피부 노화에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정도를 많이 벗어나지 않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평소에 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끝으로 어떤 마지막 말씀을 강조해 주시겠어요? 예. 그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그 과거에 비해서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 의료계에서도 과거에는 내과적, 외과적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찾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이제 요즘 들어서는 미용 성형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보이셔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젊어지는 것은 누구나 바라기 마련인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본인의 건강을 소원하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그 병력이나 네.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질환, 뭐 복용하고 있는 약, 임신 여부 등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이제 상태와 뭐 약물 복용 여부, 병력 등을 의사와 이제 충분히 상의한 후에
미용 성형 수술을 받으셔야지 보다 아름답고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노화라는 것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인생에 누구나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제대로 된 노화 관리를 스스로 한다면 우리가 몸도 마음도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재섭 성형외과 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